알았어. 내가 본다고 뭘 알겠어. 중대사한테 보여주시오. 중대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오. 폐하, 이 고려의 황제는 폐하시옵니다. 중대사한테 보여주시오. 이 표문을 지은 사람이 바로 공이시오. 예, 그렇사옵니다. 근데 왜 선대 황제께서는 병으로 승하셨다고 적었소? 내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요. 전쟁을 막기 위함이옵니다. 중대사께서 자행하신 일은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은 고려 국왕을 해친 일이옵니다. 거란이 알면 분명히 이걸 구실로 삼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아마도 고려 국왕을 해친 역신을 처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요. 그딴 명분 없어도 전쟁은 예정된 일이오. 기회를 엿보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중대사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사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건 여전하구리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온 고려 사람들이 날 탓하겠구리요. 누굴 탓할 시간도 없을 것이옵니다. 저 멀리 흙먼지가 일어 바라보면은 어느새 우리 목에 창을 겨누고 있는 것이 거란의 군사들 아니옵니까? 속히 사신을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사옵니다. 출발시키시오. 거란군은 내가 선명할 것이오. 다가오는 전쟁이 진정 내가 뿌린 씨앗이라면 내 손으로 모두 거둘 것이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이라 부르지도 않사옵니다. 온 고려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